자, 지난 영강에서 우리가 출제 빈도 및 초단기 학습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 이번 강의부터 본격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필기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3개의 파트 중에서 첫 번째 윈도우 10에 관련된 4강 중 본격적인 1강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1강 윈도우 10에 관련된 바탕화면, 작업 표시 등 기본 요소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출제 빈도가 5% 정도입니다. 출제 빈도가 높지 않은 강의인 만큼 간단히 개념들을 위주로 정리를 해주시고 별표 3개 이상 내용들을 집중해서 정리해주시면 효과적일 듯 합니다. 자, 이번 시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은 여러분의 쉽 팔로우미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본 강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10 기본 기능. 처음부터 별이 5개. 별이 5개. 좀 느낌이 가나요? 자, 윈도우 10의 기본 기능들, 별이 5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4비트 운영체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4비트 운영체제이다. 자, 윈도우 10에는 64비트와 32비트 두 개의 버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윈도우가 윈도우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고, 두 개의 프로그램 간에 호환이 되지 않는다,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탕화면에 있는 내 PC라는 아이콘에 마우스 오른쪽, 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내 PC 속성에 들어가시면 시스템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들어가서 시스템 종류가 몇 비트 운영체제인지 확인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운영체제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실기할 때 오피스 프로그램을 설치하더라도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 구별을 해서 설치하셔야 돼요. 구별하지 않고 임의로 설치하시면 설치가 안될수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윈도우 10에서는 메모리를 6TB까지 지원한다. 32비트에서는 4기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지원한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윈도우 10에서는 NTFS 파일 시스템을 지원한다. NTFS 파일 시스템을 들어가기 전에 참고 정리. 이거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은 내용인데 간략히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시스템, 파일의 이름, 저장 위치 등 파일의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파일입니다. 자, 그래서 pat, 파일 allocation table, 파일에 대한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테이블이다. pat, pat 16, pat 32, pat 64가 아니라 NTFS라는 용어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New Technology File System, 간혹 예전의 문제들, PET 32에서 PET 64라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PET 64는 없습니다. NTFS로 발전을 했다는 것. 따라서 PET 32 시스템보다 성능, 보안, 안전성에서 훨씬 더 우수하고, 하드디스크 용량, 하드디스크 크기 256테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메모리는 6테라인데 하드디스크는 256테라. 자, 별이 5개 내용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 파란색 글씨들, 파란색 글꼴들에 대해서 좀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 PC가 그러면 NTFS인지 PET32인지 확인하려면, 자, 내 PC를 더블클릭을 하고 바탕화면에 내 PC를 더블클릭을 해서, 자, 들어오면 로컬 디스크 C가 있습니다. 로컬 디스크 C 속성이죠. 속성이 나오면 마우스 오른쪽을 누른다는 겁니다. 속성에 들어와서 일반에 들어오면 파일 시스템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 자, 256테라바이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자, 공백을 포함해서 파일은 255자까지, 파일 이름에는 특수문자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거. 자, 윈도우 검색 상자.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자, 시작 눌러보면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색 상자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검색 상자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거. 파일, 폴더, 프로그램을 찾아서 실행까지도 가능하다는 거. 자, 이 검색 상자는 뒤에서 계속 나오게 되는 내용들이니까 다시 한번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자, OLE, Object Linking and Embedding, 개체 연결 삽입. 자, 데이터 간 정보 연결로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그림을 그린 후 문서 편집기와 연결 지원하여 원본 수정 시 문서 편집기의 그림도 함께 변경되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다. 자, 원본 프로그램을 수정하면
문서 편집기에 그림, 포함된 그림도 함께 변경되도록 지원하는 기능이 OLE, 개체 연결 삽입, 연결을 해서 삽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MP, 플러그 앤 플레이, 새로운 장치를 추가할 때 자동으로 감지하여 주변 장치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다. 선조명 멀티태스킹, 이것도 파란 글씨죠. 실행 도중 응답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하는 기능이다. 우리 내기 걸렸다라는 표현 하죠. 게임마다 내 걸렸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럴 때 응답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강제로 종료하는 기능, 주로 작업 관리자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ESC 눌러서. 자, 선조명 멀티태스킹, 현재 우리가 1단원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선조명 멀티태스킹은 2단원에서 바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현재는 1단원의 내용을 정리하고 1단원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단원별 문제 기출문제를 별도로 정리를 하고, 더 많은 내용들의 기출문제는 별도의 기출문제집이 제공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윈도우 10 운영체제에 사용하는 NTFS 파일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십시오. 132보다 비교하여 성능 안전성이 우수하다. 오케이. 하드디스크 파티션의 크기는 제한이 없다. 256테라까지 제한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 비교적 큰 오버헤드가 있기 때문에 400 이하, 너무, 자, 256테라 엄청난 크기인데 너무 작은 영역의 볼륨에서는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니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파일 및 폴더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유지하고 제한된 계정을 지원한다. 계정에 관련된 내용들은 또 뒤에서 제어판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의 틀린 내용은 2번이 틀린 내용이다라는 거. 256테라까지 지원을 한다라는 거. 18년, 19년에 계속해서 출제가 되었던 문제들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와 데이터를 연결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결하여 온본 데이터를 수정할 때 연결된 데이터도 함께 수정되도록 지원한다. 뭐였죠? OLE, 개체 연결 삽입. 자, 우리가 선조명 멀티태스킹 2단원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 자, 그 다음에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예전 운영체제들은 직접 키보드로 모든 걸 타이핑해서 명령을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윈도우는 어떻게 돼요? 마우스로 더블클릭해서 아이콘들을 실행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GUI란 윈도우에서 마우스를 이용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작업관리자. 아까 우리가 선조명 멀티태스킹을 좀 더 세부적으로 공부한다라고 했습니다. 별이 두 개니까 앞에 선조명 멀티태스킹과 연결해서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관리자를 이용하여 응답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할 수 있다. 작업을 끝낼 수 있다. 실행 방법으로는 컨트롤 시프트 ESC. 자, 한번 볼까요? 우리 키보드 컨트롤 시프트 ESC 이 세 개의 키를 동시에 눌러서 실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는 작업 표시줄, 이렇게 보시면 맨 밑에 작업 표시줄 있죠.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작업 관리자, 여기 있습니다. 작업 관리자를 실행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열린 작업 관리자 창을 열었을 때 프로세스, 성능, 사용자, 프로세스, 성능, 뭐 다른 것들도 있죠. 그런데 이 세 개의 탭을 위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세스는 아까 우리가 응답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할 수 있다. 뭐다? 선조명 멀티태스킹 기능이다. 자, 성능. 두 번째 성능 탭입니다. 성능은 CPU, 여기 CPU, 메모리, 디스크, 이더넷. 이더넷이란 자, 랜 카드를 말합니다. 네트워크. 우리가 근거리 통신을 공유할 수 있는 랜 카드. 자, 그 다음에 GPU, 그래픽. 프로세서. 아까는 센트럴 프로세서죠. GPU는 그래픽에 관련된 성능들을 이런 그래프로 보여주는 것이 성능입니다. 사용자. 사용자는 사용자 프로그램 상태 확인 및 자 이런 CPU가 얼마, 메모리가 얼마, 디스크 네트워크 GPU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상태 확인 및 연결을 끊을 수 있는 게 작업 관리자의 기능들입니다. 특히 이 세 개의 탭, 프로세스 성능, 사용자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자, 관련 2단원의 작업관리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윈도우 작업 관리자에서 실행 가능한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 수정은 못합니다. 단지 그래프로 확인만 할수 있는 거죠.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응답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강제로 종료도 할수 있고, 사용자가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연결 끊기를 할수 있고, 자, 아까 우리가 성능 탭에서 메모리, CPU에 대한 양에 대한 정보, 그래픽으로 정보를 표시할 수가 있다, 볼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더넷에 관련된 내용, 대표적인 버스 구조 방식, 근거리 통신 랜. 랜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을 하려면 근거리 통신 랜이 꼭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더넷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네트워크 상태를 이렇게 확인할 수는 있지만 수정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별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문제는 하나만 풀고 좀더 관련된 기출 문제는 별도의 기출 문제집을 통해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단원 윈도우 바로가기 키. 별이 한 개에다가 별표가 조그만 애기별? 애기별이라고 할까요? 하나 더 있어요. 한 개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두 개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한개반 정도의 의미로 별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바로가기 키가 너무나 많아요. 이걸 다 어떻게 외워요? 자, 그래서 여기 키보드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바로가기 키는 바로가기 키에 대한 관련 문제가 직접 언급되기보다는 뒤에 문제를 풀면서 보기에 가끔 나오는 내용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직접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용하시면서 익혀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몇 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1 도움말 한 번만 도와주세요. 자, 여기 F하고 On하고 F1을 따로따로 누르는 게 아니라 여기 F1 키를 누르는 겁니다. F1부터 F12까지 펑션 키가 있습니다. F1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럽니다. 한 번만 도와주래요. 이 이름 바꾸기 그런 말입니다. 이 이름 바꾸기. 3은 뭐예요? 찾기 찾으 3 찾으 3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F1은 새로 고침 많이 써봤을 거예요. 인터넷 같은 거할 때도. 자, 컨트롤 ESC 시작 메뉴. 우리 시작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시발점이라고도 하죠. 발음을 좀 강하게 하면 이상하게 돼요. 시발점. 그래서 저는 CE, 컨트롤 ESC죠. 여기 컨트롤과 ESC 있습니다. 컨트롤 ESC, CE, 메뉴, CE작 메뉴 또는 CE발 메뉴 이렇게 강하게 하면은 좀 발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CE발 메뉴. 그래서 컨트롤 ESC, 컨트롤 ESC를 좀 기억을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컨트롤 CV 복붙한다라고 그러죠. 복사하여 붙여넣기, 복붙, 잘라내기. X는 가위 모양입니다. 가위 모양. 자, 이렇게 가위 모양, 가위를 좀 이상하게 그린나요? 가위 모양의 X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클립보드. 자, 임시 기억 장소 클립보드를 사용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 복사, 쉬프트 키를 누르면 이동, 이런 것들은 뒤에 이 문제 자체보다는 관련된 문제들이 뒤에 계속 보이니까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컨트롤 쉬프트 끌기. 자, 우리가 컨트롤만 이용하면 복사, 쉬프트만 이용하면 이동. 그런데 컨트롤 쉬프트를 같이 누르고 끌면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된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도 뒤에서 단원별 내용 다시 나오게 된다라는 거니까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컨트롤 Z는 실행 취소. 컨트롤 A는 All 그런 말입니다. All 전체 선택. 자, 컨트롤 Shift N은 새로운 폴더. Shift F10도 뒤에 문제에서 종종 문제에서 나오게 되니까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메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것과 Shift F10을 누르는 것과 동일한 기능이라는 것. 자, 딜리트는 파일을 삭제해서 휴지통으로 집어넣고 나중에 복원이 가능합니다. Shift 딜리트는 휴지통에 같이 파일을 삭제하는 건 동일한 기능이지만 완전 삭제되어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것. Ctrl Shift ESC 앞서 우리가 2단원에서 작업 관리자, 강제 종료, 선점용 멀티태스킹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Alt 탭도 뒤에 단원별에서 내용 나오게 됩니다. 창을 전환하는 거, Alt 스페이스바 창 조절 메뉴, Alt F4, Alt 엔터, 그다음에 로고, 윈도우 로고 관련 키들 기억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가기 키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몸이 기억하게끔 머리로 암기하려면 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면서 머리가 기억이 아닌 몸이 기억하도록 정리를 좀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세 번째 문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윈도우 10에서 윈도우에서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윈도우 로고 L 락 개념입니다. 잠금이나 사용자 전환 R 실행창을 열기 포즈 자 시스템 속성창 열기 일단은 우리가 기본 개념할 때 시스템 속성창을 열은 단축키입니다. 자 그다음에 E는 내 컴퓨터 열기 이런 개념인데 자 한번 밑에 참고 정리를 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로고 2는 컴퓨터 열기. 바탕화면에 내 PC가 있죠. 내 PC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기. 또는 바탕화면에는 내 PC를 더블 클릭해서 열기하는 동작입니다. 락은 잠금, R은 실행창, 포즈는. 자, 포즈는 여기 보면 내 PC의 속성 창이 있습니다. 속성 메뉴. 자, 키보드에 보면 내 PC의 속성 창을 열수 있는 단축키가 자, 여기 윈도우 로고와 포즈 키가 여기 있습니다. 윈도우 로고 포즈를 누르면 이 속성 메뉴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가기 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바로가기 메뉴 바로 나오네요. 바로가기 메뉴 Shift F10 마우스 오른쪽 누르는 것과 동일하다. 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거나 키보드 바로가기 키 Shift F10을 누르거나 자, 선택 항목 이 어떤 거냐? 아이콘이냐? 바탕화면이냐? 작업 표시줄이냐에 따라서 바로가기 메뉴가 달라진다. 별은 한 개밖에 없죠. 자, 그래서 아까 앞서도 봤지만 바탕화면에 내 PC에 우클릭했을 때 속성 메뉴 윈도우 로고 포즈 키. 그다음에 바탕화면에서 우클릭했을 때는 바탕화면에 이런 아이콘들이 있죠. 이런 아이콘의 정렬 또는 아이콘 크기 변경. 자, 이렇게 어떤 크게 볼 건지 작게 볼 건지 보통으로 볼 건지 이런 아이콘에 대한 내용들을 볼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새로 만들기도 있고 디스플레이 설정, 개인 설정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또 작업 표시줄. 자, 우리가 앞서 작업 표시줄에 관련된 내용 봤을 때 작업 관리자를 열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이 작업 관리자 밑에 작업 표시줄은 내가 열어놓은 창들이 표시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창에 대한 정렬을 할 수가 있다. 자, 아이콘은 어디서? 바탕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창에 대해서는 어디서? 작업 표시줄에서 할수 있다. 그래서 바탕화면 아이콘 정렬과 작업 표시줄의 창 정렬, 이런 창 정렬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작업 관리자도 작업 표시줄에서, 작업 표시줄 설정도 뒤에 가서 본격적으로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어떤 메뉴에서, 어떤 대상에서 마우스 오른쪽 Shift F10을 누르냐에 따라서 바로가기 메뉴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자, 별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한번 들었으니까 문제, 관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바로가기 메뉴입니다.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아이콘하고 또 틀려요. 바로가기 메뉴.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거나 Shift F10을 누른다. 자, 바탕화면에서 폴더나,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죠. 폴더나 텍스트 문서, 압축 등을 새로 만들 수 있다. 삭제된 컴퓨터, 휴지통, 네트워크 등의 바탕화면 아이콘을 표시할 수 있다. 정렬, 자, 아이콘 정렬, 바탕화면에서 하는 거죠. 아이콘 정렬, 크기 변경 등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관련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컴퓨터, 휴지통, 네트워크 등의 바탕화면 아이콘들. 자, 바탕화면 잠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탕화면에 이런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콘들은 바탕화면 바로가기 메뉴 중에서, 자, 개인 설정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스플레이 설정, 개인 설정. 이두 개의 메뉴는 뒤에 또 다시 나오게 되는 거니까 잘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보통 해상도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개인 설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개인 설정에 들어가서 이쪽에 보시면 테마라는 게 있습니다. 테마에 들어가서 관련 설정 중에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 바탕화면에 내 PC가 되겠죠? 휴지통, 문서, 제어판, 이런 것들을 표시할 건지 말 건지를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 문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개인 설정의 테마에서 바탕화면 아이콘들을 설정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기타 참고 정리를 보면,
바탕화면에서 바로가기 메뉴 실행 시. 자, 바로가기 메뉴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가기 메뉴 실행 시 정렬 기준에서 이런 형태들을 표시할 수 있고,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텍스트 문서나 RG 파일들을 나타낼 수가 있다. RG 파일들을 새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1번, 2번, 4번의 경우에는 바탕화면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바로 접근할 수 있지만, 3번의 경우에는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개인 설정으로 들어와서 테마에서 관련 설정, 바탕화면 아이콘을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탕화면에서 바로 접근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3번은 바탕화면 바로가기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단원, 바탕화면과 바로가기 아이콘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바로가기 메뉴를 정리했었죠. 바로가기 메뉴가 아니라 바로가기 아이콘입니다. 자, 우선 바탕화면에 내 PC, 휴지통, 네트워크, 아까 우리가 개인 설정에 들어가서 테마에 들어가서 이런 항목들을 표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휴지통의 경우에는 뭔가 꽉 차 있는 느낌이죠. 얘는 비어 있는 느낌입니다. 자, 버려진 상태와 빈 상태의 아이콘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 또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앞서 텍스트 문서, RG, 기타 파일들도 만들 수 있다. 새로운 폴더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가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서 바로가기 키 중에서 컨트롤 C 복사했었죠. 컨트롤 끌기, 쉬프트 끌기 하면 어떻게 됐죠? 이동이었습니다. 이동. 자, 그런데 얘는 컨트롤 쉬프트를 같이 누르고 끌면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바로가기 아이콘은 온본 파일의 빠른 실행. 자, 여기 보면 한글 2020이 있습니다. 한글을 실행하려면 우리가 자, 시작 눌러서 여기 중에서 어디로 가야 있나요? 자, 여기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찾아다녀야 됩니다. 찾아다니면서 한글과 컴퓨터 여기 있네. 한글과 2020 여기 있네.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너무나 귀찮다라는 겁니다. 좀 느려지고. 그래서 바탕화면에 이런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어 두고 바탕화면에서 바로 더블 클릭하면 빠르게 실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자는 LNK, LINK, 링크, 온본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온본에 연결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 왼쪽에 꺾어진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가 있다. 하나의 온본 파일, 하나의 온본 파일에 무수히, 자, 이거를 여러 개, 1번, 2번, 3번, 여러 개 무수히 많이 생성할 수 있다. 뭐를? 바로가기 아이콘을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다. 삭제해도 얘 마음에 안 들면 지워도 됩니다. 지운다고 해서 온본이 지워지는 거 아니죠. 온본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해도 온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대로 온본을 삭제해버리면 바로가기 아이콘도 온본에 연결된 게 없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가기 아이콘은 삭제해도 되지만 온본은 삭제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생성 방법. 아까 우리가 컨트롤 쉬프트를 누르고 끌기 하는 거. 또는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 바로가기를 실행해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을 끌어. 자, 이 항목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끌어서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를 실행해도 됩니다. 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복사가 되어버리겠지만,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니라 바로가기 붙여넣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바로가기 붙여넣기를 실행하면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집니다. 단 컨트롤을 누른 채 끌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기 붙여넣기와 그냥 붙여넣기가 서로 다르다는 거. 자, 별이 두 개 있네요. 자, 그리고 이 밑에, 맨 밑에 작업 표시줄이 있습니다. 자, 시작 메뉴 있네요.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컨트롤 ESC, 시발 메뉴라고 했습니다. 시작 메뉴, 시발 메뉴. 자, 그 다음에 검색 상자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작업 표시줄이죠. 작업하는 창들이 표시되는 거. 그래서 작업 표시줄에서 작업 관리자도 볼 수 있고, 창의 정렬도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시스템 아이콘. 여기에 시스템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시계도 표시되고. 자, 그 다음에 바탕화면 미리 보기. 작업 표시줄 가장 오른쪽에 마우스를 가져다면 바탕화면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바탕화면 미리 보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에어로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어로 기능. 자, 열려진 창. 열려진 창들은 여기에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열려진 창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인데, 에어로 스냅. 창을 좌우로 이동하여 창의 크기를 2분의 1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스냅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내 PC를 열고 또 한번 자, 바탕화면에 메모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메모장을 자, 이렇게 왼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하면 창의 크기가 세로로 2분의 1로 바뀝니다. 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습 같은 거할 때, 하나는 영상을 보고, 하나는 실습할 때, 아, 나는 이걸 하고 싶어. 이렇게 창을 둘로 나누는 기능, 이런 걸 에어로 스냅이라고 합니다. 실습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에어로 쉐이크. 창을 흔들어. 해당 창을 제외한 다른 창들은 최소화. 창을 하나씩 하나씩 내리기 귀찮으니까 흔들어서 다른 창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에어로 피크. 이런 것처럼 아까 여기다가 마우스 갖다 대면 바탕화면 미리 보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 에어로에 관련된 내용들도 함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최근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2급 쪽에서는 나온 적 있지만 그래도 에어로에 관련된 내용들 우리가 실습을 할 때도 도움이 되니까 스냅, 쉐이크, 피크 꼭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윈도우에서 바로가기 아이콘. 바로가기 메뉴가 아니라 바로가기 아이콘이라는 거. 바로가기 아이콘을 실행하면 온본이 실행된다. 온본이 실행되죠. 파일 폴더뿐만 아니라 디스크 드라이브, 프린터에도 모든 대상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 아이콘과 비교하여 화살표가 포함되어 있다. 맞죠? 하나의 바로가기 아이콘. 자, 바로가기 아이콘 여기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바로가기 하나에 여러 개, 얘를 실행하면 한글도 실행이 되고 얘를 실행하면 엑셀도 실행되고 그런 건 아니죠. 자, 여러 개의 바로가기 아이콘 전부 다 화살표가 있어요. 자, 화살표가 있어. 얘네들을 전부 다 하나의 한글로 실행을 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의 바로가기에 여러 개의 원본을 연결할 수는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런 바로가기 아이콘, 화살표가 있는 건 바로가기 아이콘, 화살표가 없는 건 일반 아이콘입니다. 하나의 바로가기 아이콘에 여러 개의 원본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원본 파일에 여러 개의 바로가기 아이콘, 확장자가 LNK죠. 여러 개의 바로가기 아이콘에 한 개의 원본 파일에는 연결할 수 있다. 바로가기 아이콘은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갈수 있다. 원본에 연결된 아이콘으로 아이콘을 삭제가 가능하지만 원본은 삭제하면 안 된다라는 거 정리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시작 메뉴 및 작업 표시줄 설정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단원에서도 이 작업 표시줄 관련 내용 보여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시작 메뉴가 있습니다. 검색창 있죠?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그 다음에 맨 뒤에, 자, 바탕화면 미리 보기 등도 있었습니다. 자, 1번은 시작 메뉴, 컨트롤 ESC, CE작 메뉴, CE작 메뉴, CE발 메뉴, 이렇게. 전원 설정, 최근에 추가한 앱, 자주 사용한 목록 앱,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 전원 설정. 설정은 우리가 윈도우 4강 중에서 3강과 4강에서 이 설정에 관한 내용들을 계속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여기 자주 사용하는 앱들, 추가한 앱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자, 여기 검색 상자 있습니다. 검색 상자. 자, 검색 상자의 경우에는, 검색창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검색창, 작업 표시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검색에 대한 숨김, 이 검색창을 아예 숨길 수 있습니다. 또, 검색 아이콘 표시, 이렇게 없죠?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돋보기 모양으로, 형태로도 검색 아이콘으로 표시할 수 있고, 검색창, 현재처럼, 시 형태처럼,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작업 표시줄 검색에 들어가서, 숨김, 검색 아이콘, 검색창, 현재는 검색창의 형태로 표시가 되고 있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이 옆에 보면, 작업 목록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작업 보기 단추 이런 것들도 표시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풀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작업 보기 단추 표시를 체크를 해제하면 여기에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현재 수행 중인 앱들, 추가한 앱들 이런 것들을 또 열려 있는 창들을 Alt-Tab 창 전환으로 통해서 전환을 할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업 표시줄에 대한 속성, 작업 표시줄,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작업 표시줄 설정이 있죠. 이게 작업 표시줄 속성입니다. 이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업해 줄 속성.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게 속성입니다. 자, 작업해 휴즈를 잠글 수 있다. 이게 잠글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작업해 휴즈는 화면의 2분의 1까지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상하 좌우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옮겨볼까요? 자, 이 작업해 휴즈를 위로 이렇게 옮겨버렸습니다. 위로. 자,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또 왼, 아래쪽으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해 휴즈를 옮기거나 크기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 잠궈버리면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크기라든가 이동이 변경이 불가능하다. 또 작업 표시줄을 숨길 수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을 숨기기 있습니다. 자동 숨기기. 숨겨놓으면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다시 나타납니다. 영원히 숨겨지는 거 아닙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나타나고, 마우스를 저 위로 올리면 사라지고, 이런 것들입니다. 작업 표시줄 단축. 작업 표시줄을 작게 표시할 수도 있다. 작업 표시줄.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있는 아이콘들도 작게 표시되겠죠. 자, 바탕화면 미리 보기. 아까 우리가 여기 앞서 바탕화면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컴퓨터는 바탕화면 미리 보기가 안 돼요. 에어로 피크가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속성에서 이 부분. 자, 여기 보면은 바탕화면, 자, 단추로 마우스를 이동할 때 미리 보기, 바탕화면 미리 보기가 꺼져 있으면, 켜져 있으면 되지만, 꺼져 있으면 안될 수도 있다. 자, 즉 바탕화면 미리 보기도 작업 표시줄 설정에서 설정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앱. 자, 이렇게 익스플로러, 메모장 이런 자주 사용하는 앱들을 여기에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시켜 놓을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거를 시킬 수도 있다. 그 외에 윈도우 파워셀, 뭐 배지 이런 것들입니다. 배지는 알림 창 같은 겁니다. 알림창. 뭐 어떤 여기에 알림이 뜨는데 이 알림창을 해주는 게 베이지고, 이 파워쉘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서 시작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윈도우 파워쉘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보면 우리 도스 프롬프트가 좀 컬러풀하게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 파워쉘을 끄면 명령 프롬프트로 바뀝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명령 프롬프트로 나오고, 검은 도스창 화면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작업 표시줄 설정에 관한 내용들이다. 작업 표시줄 속성까지 살펴봤고, 관련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작업 표시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업 표시줄의 위치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화면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가 있다. 작업 표시줄에 있는 단추를 작은 아이콘으로, 작업 표시줄을 작게 하면 거기에 있는 아이콘들도 작게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자동으로 숨길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작업 표시줄에 있는 시작 단추, 검색 상자, 그다음에 작업 보기 단추, 이런 것들의 표시 여부를 할수 있습니다. 표시 여부. 그런데 시작 단추는, 여기에 있는 이맨 앞에 있는 시작 단추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작업 표시줄이라든가 작업 목록 보기, 작업 보기 이런 것들은 숨길 수가 있지만, 이 표시 시작 메뉴, 시작 단추는 숨길 수가 없다라는 점. 자, 작업 보기 단추를 통해서 숨겨주고, 검색 상자, 검색을 통해서 숨김을 통해서 검색 상자를 숨길 수 있지만, 시작 단추는 숨길 수가, 표시 여부를 변경할 수가 없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일곱 번째, 휴지통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휴지통의 실제 이름은 리사이클입니다. 휴지통은 뭔가를 버리는 곳이 아니라 버려진 것을 재활용하는, 리사이클, 재활용하는 곳입니다. 삭제된 파일은 휴지통에 보관되고 필요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휴지통의 용량, 휴지통이 이 정도인데 너무 많이 버려버렸어요. 이렇게 수북히 쌓이는 게 아니라 용량을 초과하여 삭제 시 삭제된 내용 중 가장 오래된 순부터 지워진다. 또 휴지통 내에서는 특정 파일을 선택하여 실행, 복사, 이름 변경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것 주의하십시오. 휴지통 내에서는 뭔가를 실행할 수 없어요. 복사도 안 돼요. 자, 이름을 변경도 할 수가 없다는 거. 휴지통 내에서는 복원. 자, 복원. 삭제됐으니까 원래대로 복원할 수 있겠죠. 잘라내기. 삭제. 완전 삭제가 돼버립니다. 속삭. 이런 복잘 속삭. 뭘 속삭이에요? 복잘 속삭. 이렇게 속삭이는 네 가지 기능이 있다라는 점. 또 휴지통 내에서 아이콘들에 대한 정렬도 할수 있고, 휴지통을 비울 수도 있다. 자, 휴지통 속성. 속성이란 휴지통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메뉴를 실행한 경우입니다.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드라이브가 여러 개 있으면 각 드라이브마다 휴지통의 크기를, 여기는 휴지통이 한 390기가,
여기는 540기가 이렇게 휴지통의 크기를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할 때 단위는 메가바이트 단위로 지정한다. 자, 그리고 파일이나 폴더가 삭제될 때 삭제 확인 대화 상자, 삭제 확인 대화 상자. 내가 휴지통에다 딱 버리려면 뭐 이거 너 버릴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체크를 풀어버리면 물어보지 않고 바로 휴지통으로 뿅 집어 넣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삭제할 때 어떤 파일을 삭제할 건지 확인하는 대화 상자를 표시할 건지 말 건지. 또 휴지통에 버리면 휴지통에 보관된다라고 했죠. 휴지통에 보관되는데 버리지 않고 완전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하면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완전 삭제, 즉 복원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복원이 안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딜리트를 하면 휴지통에 보관이 된다. 그러나 쉬프트 딜리트, 우리가 앞에서 자 바로가기 키에 대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쉬프트 딜리트를 한 경우 복원이 되지 않는다. 완전 삭제돼 버린다. 도스 프롬프트, 아까 우리 윈도우 파워쉘 있죠? 도스 프롬프트, 그런 영역에서 파일을 삭제한 경우에도 완전 삭제돼 버린다. 네트워크 드라이브, USB, FDD, 플로피 디스크, 이런 그 이동 장치에서도 파일을 삭제한 경우 복원되지 않고 완전 삭제된다. 파일을 아까 여기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파일을 제거할 때 바로 제거, 이런 것들도 완전 삭제가 돼 버린다. 휴지통에 비우기한 거, 휴지통을 완전히 비워버린 경우도 완전 삭제된다. 복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휴지통에서는 실행, 복사, 이름 변경이 불가능하고 복잘, 속삭. 속삭여. 뭐라고 속삭여? 복잘, 복잘. 복 많이 받아라, 잘 받아라. 그런 건가요? 자, 이렇게 네 가지 되고 안 되는 것들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휴지통에 관련된 내용들 정리했으니까 휴지통에 관련 문제를 또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자, 휴지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휴지통의 최대 크기를 초과하면 보관된 파일 중 용량이 큰 것부터 그랬었나요? 오래된 것부터. 자, 휴지통에 보관된 파일은, 실행 파일은 복원은 가능하지만 실행하거나 이름을 변경할 수는 없다. 오케이. 자, 휴지통 속성의 파일이나 폴더가 삭제될 때 삭제 확인 대화 상자가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오케이. 실제 파일명은 리사이클이다.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용량을 초과해 삭제 시 이전에 삭제된 내용 중 가장 용량이 큰게 아니라 가장 오래된 순서부터 지워진다. 단위는 메가 단위로 되어 있고 시와 디에 각각 크기를 지정할 수 있고 대화 상자를 표시할 수도 있고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바로 삭제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휴지통에서 안 되는 것과 휴지통에서 가능한 것들도 구별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여덟 번째. 별이 한 개네요. 자, 윈도우 로고 R을 통해서 검색 상자에 REGEDIT. 자, 여기 보면은 여기다 직접 써도 되고 또는 윈도우 로고 R을 눌러서 여기다가 자, REGEDIT. 이게 윈도우 로고 R입니다. 실행창 여기서 이렇게 띄워서 예 누른 다음에 이런 창이 나옵니다. 이 창이죠. 자, 창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는 RLG, Registry Edit, 편집기다. 그래서 Registry 편집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Registry는 수정, 삭제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수정도 하고 삭제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잘못 수정을 하거나 삭제하면 시스템이 부팅이 안될 수도, 컴퓨터가 안 켜질 수도 있다. 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Registry 편집기를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자, 이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실행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로 각종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지속적으로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할때 여기 와서 들어봤는데 여기가 삭제돼 버렸어요. 그럼 못 하겠죠. 실행이 안 되겠죠. 또 컴퓨터가 부팅이 안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이게 내보내기를 통해서 레지스트리를 백업, 혹시나 손상될 걸 대비해서 백업하고 나중에 복원이 가능한 경우이다. 레지스트리 편집기, 뭐, 별이 한 개니까 한번씩 읽어보시고, 수정, 삭제, 내보내기가 가능하다. 항상 참조를 한다. 잘못하면 안 된다.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 라는 거. 명령어는 REGEDIT라는 거. 자, 관련 문제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레지스트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실행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다. 자, 항상 지속적으로 참조가 된다. 편집기 명령어는 REGEDIT. REG, 뭐였죠? EDIT.
edit죠. RGDIT. 이게 틀린 거죠. 잘못 건드려서 문제가 발생하면 시스템 부팅, 컴퓨터가 안 켜질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과거에도 18년이지만 과거 13년, 14년 이전에도 관련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 수정, 삭제 가능하고 백업, 복원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윈도우 10에 관련된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